제가 이제 파르트, 안녕하세요. 제가 파르트 대신에 그 유아 물감을 캔버스에 올렸는데, 그냥 이제 아무 오일 없이 이 파르트 위에 그냥 초벌칠을 막 칠해보겠습니다. 그냥 이제 물감을 막 칠하기만 해도, 보시는 것만 봐도, 아, 좀 재밌잖아요. 그냥 옛날에 학교가 아니라 미술학원에서 선생님들이 막 시범하는 거 그냥 보고만 있어도 재밌었거든요. 대리만족이라고 해야 되나? 네, 제가 여기 밑에 있는 이 색이 너무 막 터키시 블루라는 건데 너무 센거 같아서 그래서 좀 그냥 칠해가지고 대충 색깔을 없애보려고요. 꼼꼼하게 속이까지 다안 보이게 대강대강 하는 것 같아도 나름 꼼꼼하답니다. 이렇게 가운데 보면 이렇게 결 때문에 약간 안 보이는 이런 부분 메꿔주는 거죠. 다음 그림을 진행하기 위해서. 그러니까 한쪽에서 다른 캔버스로 막 그림을 진행하고 있을 때, 다른 쪽 캔버스는 다른 그림을 향해서 막, 뭐라 그러지? 미리 초벌을 칠해놓고 캔버스를 준비해놓는 거예요. 어차피 유화 물감이 접착제 역할을 해요. 접착제 역할이 뭐냐면 이게 유화가 굳으면서 엄청나게 그 접착력이 높거든요. 그러면서 이 캔버스의 천에 올이 보이잖아요. 지금 보이시면 이런데. 이런 올. 이런 올을 완전히 메꿔서 그리는 게좀더 깊이가 있어 보이거든요, 그림이. 그러니까 뭐 그림에 따라서 얇은 그림들은 일부러 이런 캔버스에 이런 그 천에 재질감을 살려오면서 그리기도 하는데 이제 저처럼 약간 두께감이 있는 유화 그림을 원하시면은 이런 거를 여러 번 레이어에 의해서 좀 이렇게 계속 톤을 올려준다고 해야 되나요? 그렇게 해서 하시면 더 훨씬 더 그림이 두툼해 보이고 밀도가 높아 보인다. 밀도 있는 그림을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제가 이거는 왜 냅뒀냐면요. 섞을 거예요. 이렇게. 그래서 막 그리다가 유아는 그냥 작품을 해야 한다. 이거 하면 이제 무조건 걸어야 된다.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옛날에 막 수채화하듯이, 수채화하면 막, 다 거는 거 아니잖아요. 짱바가 높기도 하고, 그렇기도 한데, 유화를 잘 해놓고 무조건 걸어야 되니까, 벽에 예쁘게 막 인테리어 소품처럼 걸어야 되니까, 잘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이 심한데, 압박보다는 하여튼 부담감? 그런 거 없이, 그냥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막 밀어서, 다음 작업하면 돼요. 그럼 이 사실 이 캔버스가 하나에 뭐 4, 5천 원 조그만 거? 뭐 비싸게는 되게 비싼데 또 캔버스 천이나 뭐 틀에 따라서 또 가격이 천차만별이잖아요. 근데 그거 하나 사놓고 계속 이런 식으로 쓰면 뭐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림 뭐 도화지는 뭐 하나 쓰고 버리고 이래서 안 아까운데 뭐 캔버스는 하나 잘 그려야지 안 하면 망치면 막 아깝잖아요.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. 여러 번 이렇게 망치고 또 칠하고 망치고 칠하고가 있습니다. 지금 얇게 펴바르고 있어요. 근데 밑에 색이 그래도 올라오고 있어요. 하여튼 이건 미치를 하면서 제가 좀 잔소리를 한것 같네요. 자, 그러면 여기까지 물감 다 칠했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여기에다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히 계세요.